충성. 네, 김현장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겁나 크죠? 차를 끌고 오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높은 차량이 왜 운전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차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약간 버스를 운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GLS를 보시던 고객님께서도 시승을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예약까지 해드리고 시승을 하셨는데 전화가 오시더니 이 차는 도저히 내가 끌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GL2로 넘어오셨던 고객님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운전을 직접 해보니까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벤츠 GLS 400D 21년식 차량으로 가져왔는데 21년식과 22년식의 차이는 뒷좌석 모니터가 빠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추가가 되는 옵션들이 있으니까 금액대는 동일하게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1억 4,110만원 정도 하는 엄청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차종으로 보면 BMW의 제일 큰 형이라고 할 수 있는 X7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종과 거의 비슷하다, 크기 자체도. 근데 이제 출력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개인 취향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딱 누가 봐도 나 벤츠야 라고 할 정도의 우람한 그릴이 들어가 있고 엠블럼까지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크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에는 GLS가 확실하게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크롬으로 적용이 돼 있으면서 따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 그리고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멀티빔 LED가 적용이 되어 있어 눈이 이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체 전고 자체가 엄청 높죠. 1825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서스펜션도 적용이 되어 있어 서스펜션을 올려놓으면 19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여성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면은 이만하고 바로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측면으로 넘어왔는데 5220 정도의 전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넓직하게 되어 있죠. 좁은 길 아니면 좁은 주차장에 들어가셨을 때 약간은 불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안전하게 내려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사이드 스텝 자체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높아서 없으면 저도 타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휠이 굉장히 크죠. 에어서스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휠이 거의 21인치에 달하는 휠인데 AMG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더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 녀석은 7인승이기 때문에 3열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3열에 타실 때는 2열에서 폴딩을 한 다음에 탑승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죠.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만약에 이 암레스트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아무리 버튼을 누른다 한들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레스트를 이렇게 올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동으로 1열 시트까지 앞으로 밀면서 이렇게 2열이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3열에 타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까 잠깐 타봤는데 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좁습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할 때는 멈추면 안 돼요. 꾹 누르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넓은 차다 보니까 이렇게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SUV계의 S클래스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고스트도어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서스펜션 올리고 내렸다 하는 거는 영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고 바로 트렁크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면으로 넘어왔는데 후면은 확실히 SUV 쪽은 벤츠는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GL2, GLB까지 거의 흡사한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크다라는 점이 있고 이 녀석은 GLS400D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벤츠가 크롬을 굉장히 잘 쓴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크롬 자체를 너무 잘 조화를 이루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확실하게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고 트렁크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습니다. 7인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간 사이즈를 빼놨다는 거는 굉장히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기에 골프백 하나는 무조건 들어간다. 3열은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2열이 당겨지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3열을 폴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나머지 3열까지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느립니다. 좀 이해하세요? 이렇게 돼서 남성 여성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어?
꽁냥꽁냥 막 자기 잘 왔어 막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셔서 좀 뒤로 가면 이렇게 누워서 경치 보면서 아 인생 허무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천장 자체가 좀 높네요 앉았을 때도.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하. 이 커플들도 다 있어가지고 뭐 한강 같은 데 가시거나 아니면 바다 이런 데 가셔서 폴딩을 하시고 충분히 힐링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버튼을 누르실 때 좀 약간 까치발을 들 수가 있는데 175 이상 분들은 그냥 쭉 뻗으시면 충분히 내리실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 바로 일렬로 넘어가서 어떤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거 GLE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확실히 폭 자체가 GLE보다는 확연히 큽니다. 이런 핸들이라든지 트림 부분, 이 세세한 게 확실히 높으면 높을수록 더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강조가 된다. 21년식과 22년식의 차이는 디자인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이 트림들이 블랙으로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임 자체도 이렇게 버튼식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는 촉감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무선 패드는 이제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손잡이가 왜 있나 했더니 커브 틀거나 이럴 때 손잡이 적으면 굉장히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핸들이 이렇게 우드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립감 자체도 가죽보다는 고급스럽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시트 착자감 자체도 허리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버튼 자체도 여기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 내려간다고 할 수 있고, 올리면 이제 차체가 높아집니다. 지금 영상상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좀 더 높게 다니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서스펜션 올려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다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식으로 편리하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앞열 이만하고 S클래스는 D열이 꽃이죠. 한번 D열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뒷열로 넘어왔습니다. 뒷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간 미쳤다. 와, 어떻게 이렇게 공간을 많이 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공간력이 엄청나고, 뒷열도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최대로 뒤로 한 건데 상당히 편합니다. 21년식에는 모니터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지만 22년식에는 모니터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굳이 필요가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반도체 사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무선 충전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22년식에는 빠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핸드폰을 두시거나 간단한 거 놓으시면 되고, 이제 2열은 커플도 어떻게 쓰냐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 커플들 넣는 부분 자체도 있고 여기 따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공조기 자체도 여기서 2열도 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S클래스의 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GLS400D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정말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솔직하게 모르겠는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GLS400D 영상이 좋으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